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66번째 시간은요.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인데요. 실제로 말할 땐 you should hav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should와 have는 항상 붙어 다니는 짝이에요. should 나왔다면 뒤에 have가 나올 확률이 한3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짝지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should have 이렇게 표현을 붙여서 말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should have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일단 의미부터 보죠. You should have study harder.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라고 뭐 하고 있나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 그렇게 할 걸. 후회할 때 you should have 다음에 어떤 표현을 붙이는데 studied harder. Have studied에서 과거 분사가 됐죠. 자, 어떤 현상인지 한번 볼게요. should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장상이랑 또한 가지는 당연한 것, 당연하게 여기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권장사항에 should를 현재로 그냥 쓰면 권장사항이 되지만 여기다가 과거형을 만들기 위해서 have done을 붙여주면요. 과거의 권장사항이 됩니다. 과거의 권장사항은 여러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그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모든 권장사항을 다 생각해 보세요.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키고 후회하죠. 그래서 후회하는 일에 should have 다음에 studied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뭐 글쎄요. 이게 원리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후회하는 일에 should have done이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should have done. 자, 여기서 should는 과거형이 아니죠. 이게 현재형인데 그냥 d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냥 모양이 d인 거예요. 실제로 과거형이 아니라 그냥 d자가 붙어 있을 뿐인 거죠. 과거형을 나타내는 것은 have done, 이 현재 완료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done이 과거이기 때문이죠. 너는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만 해 하면 you should have 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는 과거를 나타내기는 준비만 되지 과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alled me. 이게 과거형이죠. 과거. 이렇게 해서 넌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만 해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자, 이 called me 붙이는 게 어렵다. 아, 그럴 수 있어요. called me 이거 call me도 아니고 called me인데 이거 어려운데?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You should have. 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야, 그렇게 했어야지. You should have.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야, 너 그건 잘못된 행동이었어. 후회야, 너 후회해야 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I를 바꿔주면요. I should have 하면, 아, 내가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데 하고, 스스로 후회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렵다 싶으시면, 요것만이라도 기억하셔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